알겠죠? 네. 자, 오늘은 동명사를 배웁니다. 뭘 배워? 동명사. 자. 동명사를 배우지, 여러분? 네. 용빈이 왜 대답도 안 하냐? 사랑하는 용빈아. 오늘 뭘 배운다고? 그래, 동명사를 배우는 거야. 어머나. 자, 우리가 투부정사까지 배웠죠? 네. 동사에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었지. 자, 동사에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어서 동사를 도와주자. 무슨 동사? 조동사. 그럼 능동과 수동이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 배우죠. 투부정사가 뭐예요? 동사에다가 투를 붙였지? 맞아. 동사에다 투를 붙였지? 동사에다 투를 붙여놓고 보니까 문장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어떻게 안 정해졌다? 어떨 때는 명사, 어떨 때는 형용사, 어떨 때는 뭐가 돼요? 부사가 된다. 지 마음대로 쓴다. 그래서 뭐다? 부정사. 부사, 부정사야. 그럼 명사 정용법은 뭐처럼 썼다? 명사처럼. 명사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주어? 그렇지. 명사는 잘 쓰는 거죠. 어디다가 잘 쓰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잘하는데. 형용사는 어디다 씁니까? 명사, 수식과 보어. 큰 소리로.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은 동명사입니다. 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제는 뭘 붙였어요? 동사에 ing를 붙였다. 동사에 ing가 붙어서 이제 뭐가 됐다? 명사가 됐다. 뭐가 됐어요? 명사. 자, 우리가 명사하면 기가 따갑도록 배웠어. 이제 명사하면 어디다?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다. 그리고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가 되면은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 돼요. 뭐가 돼요? 것. 따라해, 것. 것. 되게 중요해. 자, 일단은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 녀석들을 보니까 여기 댄싱이 있고요, 피싱이 있고요, 하이킹이 있고요, 그것만 할까요? 스위밍이 있네요. 보셨어?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갈 거야. 잘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dancing is fun 했지? 그래, 안 그래? 네. Dancing is fun 했어요. 자, 이게 동사니까 앞에가 주어겠죠? 그래, 안 그래? 주어 자리에 ing가 있어. 이게 뭡니까? 명사야. 뭐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애는 명사다. 주어 자리에 있는 애는 무조건 명사다. 그런데 이건 어떤 명사다? 동사가 ing가 돼서 된 명사다 이거죠? Stocking.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서 이게 무슨 명사다? 동명사다. 뭐라고요? 동명사. 현지 해석해봐. 뭐야? 춤추는 것은 재밌다. 뭔 말은 것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fishing in this lake. is가 동사죠? 아이스크림 안 먹을 거니? 아니요. 이런 분위기로 가자는 거니? 자, fishing 뭐야? 이 호수에서 춤추는 것이죠? 네. 뭐가 좋아? 자, 이제 이 호수에서, 자, fishing in this lake, 이 호수에서 춤추는 것이죠? 아니요. 저 몰라. 이게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춤추는 거냐 이게 지금. 알겠어요? 뭡니까? 낚시하는 것이지. 뭐라고요? 낚시하는 것. 자, 무슨 자리에 있어? 주어 자리에 있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한다. 명사면 뭐다? 동명사다.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봐. 나는 뭘 좋아한다? 춤추는 걸 좋아한다지요? 아니요. 그래, 뭘, 자, 오케이. 뭘 좋아해? 걷는 거. 하이킹. 하이킹. 니네는 뭘 좋아해? 자는 거. 자는 것. 그죠? 먹는 거. 노는 것. 아, 선생님 뭐 사주면 먹는 거? 네. 처먹고 싶은 거 많죠? 네. 공부하기는 싫죠? 네. 이게 학생이야. 좋은 바람직한 자세 알겠죠? 사랑해, 여러분. 자, 봐. 채연이 때문에 오늘 못 먹습니다. 알겠죠? 사랑해, 여러분. 뭐 저희들도요.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반응이. 자, I like hiking이죠? 그래, 안 그래? 정신 좀 차려. 나는 뭘 좋아해? 하이킹 하는 것을. 을늘이야. 을늘이니까 뭐다? 목적어야. 뭐라고요? 목적.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동명사지요?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하나 할까? 전치사 따라해.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온다 했어?
명사, 그러니까 뭐라고? 동명사지요. 자, 전치사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쓸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지. 그럼 동사가 명사가 되는 방법은 to 아니면 뭐다? ing. 근데 전치사, 전치사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만 붙인다? ing만 붙인다 이거야. 따라해. 동사가 명사가 되는 것은 몇 가지?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to 아니면 ing인데 전치사 다음에 뭐만 쓰인다? ing만 쓰인다. 뭐만 써요? ing.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가르쳐주고 갈게.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온다 했지?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 전명구. 구라는 것은 단어가 모여서 말을 이루는 걸 구라고 해. 따라해. 전명구. 무슨 남자친구 이름이니? 전명구? 따라해. 전명구. 아니,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라 해서 전목구. 그럽니다. 뭐라고요? 전목구. 따라해. 전목구. 엄마 전목구. 아니, 우리 엄마 젖먹을 다 뗐어요? 전 안 먹어, 이제? 자, 지금 젖먹을 때잖아, 항상. 아, 이게 딸의 전명구. 젖먹고. 야, 이게, 야, 니네 너무한다, 그죠? 이제 중1이 되니까 야동도 조금씩 보면서 어떻게, 뭔가 애들이 어떻게, 안 봐요? 다 끊었어요? 알았어요. 자, 여기 봐. 자, 지금까지 안 보는 사람 이상한 거야. 현지 매일 본다잖아.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야, 여기 봐. 그냥 야동 이야기 나오니까 또 봐라. 서로 봤다고 자랑이고, 그지? 다 알아. 야, 여러분. 주먹, 알았어. 혼자만 보지 말고 선생님도 좀 주고 그래. 알았지? 메일로 좀 날려. 알겠지? 본 지 오래됐다, 선생님도. 자. 따라해, my favorite activity. 뭐야? 내가 활동은, 자, 비동사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비동사. 비동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보호 나와야 되지. 뭐 나와야 돼? 보호. 보호 자리는 명사 아니면? 그냥, 그래. 야동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 건 좋아하고. 그냥 공부 이야기하면 쇽! 들어가버려. 쇽! 내가, 따라해. 보호자리는 아까 누가 혼자에서, 다인 혼자에서 따라해.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근데 해석이 어떻게 돼? 내가 좋아하는 액티비티는 수용하는 것이다죠? 것으로 해석이 되면 뭐다? 명사다. 따라해.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에 뭐가 붙었다? ing가 붙어서 뭐가 됐다? 명사가 됐다. 이해되셨어? 네. 크게, 네. 네. 넘어가도 네. 되겠니? 네. 네. 넘어가도 되겠니? 네. 그래요, 오케이. 자, 분사입니다. 도대요? 자, 분사가 있죠, 분사? 네. 자, 분사가 뭘까? 분사. 사는 글사자지? 네. 방금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된 게 동명사죠? 네. 그럼 분사는 뭐가 분사일까? 그렇지, 누구야, 나눌 뿐. 그렇지, 맞아요. 따라해, 나눌 뿐. 글사. 그래, 영어는 파트스플이야. 파트가 있다 그린다. 여기서 파트가 있다. 무슨 파트가 있냐? 나누어져 있는 글인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좀 한 학생들한테는 분사가 뭐냐? 그러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이건 틀린 거야. 잘 봐. 분사는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성질, 무슨 성질로 나눠져 있어? 분사는 동생과 뭘로 나눠져 있다? 형으로 나눠져 있다. 분사는 뭘로 나눠져 있어요? 동생과 형. 따라해. 동사. 형용사. 분사란 것은 동사적 성격도 되고 뭐도 된다? 형용사적 성격도 된다. 이게 분사야. 이해되셨어?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사에 이런 분사에는 무슨 분사가 있어? 현재 분사와 무슨 분사가 있다? 과거 분사가 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이런 현재 분사도 니네가 알고 있는 분사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현재 분사도 분사니까 무슨 성질? 동사적인 성질과 무슨 성질?
형용사 성질이 있을 것이고 과거분사도 보니까 무슨 성질이 있어? 동사적인 성질과 형용사들이 있더라 이거야. 이해됐어? 다시 하자. 분사는 뭐하고 뭘로 나눠져 있다? 동사, 형용사. 또 줄어 든다. 목소리 봐라. 이런 문사는 크게 현재 문사와 무슨 문사? 과거 문사. 현재 문사도 분사니까 뭘로 나눠져 있어? 동생과 형으로. 과거 문사도 동생과 형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 나오는 게 있어. 자, 현재 문사 보세요. 현재 문사 보니까 동사에 뭐가 붙어 있어? 그래, 현재 분사의 형태를 보니까 동사에 뭐가 붙어있다? ing가 붙어있다. 어라? 동사에 ing가 붙어있으니까 서영아. 그지? 서영씨. 동사에 ing가 붙어있으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형태가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하고는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 이게 시험이야. 다음 중 본문에 나오는 ing와 같은 용법을 구하세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다 다 어떻게 ing 했다가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런 거 봤어? 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돼? 그렇지. 자, 잘 구별해야 돼. 그죠? 오늘 채연이가 답을 다 말하네요. 항상 잘. 그죠? 뭘 어떻게 배워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잘. 알겠니? 자. 그럼 봐. 어떻게 구분하는가 보자. 우리가 된장인지 똥인지 어떻게 구분해? 잘 구분해. 어떻게 잘? 잘. 먹어봐야 되죠? 아, 굳이 먹어. 그렇지. 굳이 먹어야 되냐? 먹었는데, 딱 먹었는데 처음에 그냥 된장이면 어떻게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근데 또 먹었는데 똥이면 씻을 수 없죠? 니네 똥 안 먹어봤어? 네. 진짜로? 우리 어렸을 때 니네 아빠들 다 니네 어떻게 똥도 찍어 먹고 그러는데, 애기들. 코 막히면, 애기, 니네, 뭐, 아야. 니네도 다 엄마 되면, 아빠 되면, 어떻게, 아이가 이 코가 막혀. 그러면 어떻게, 코가 흥을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아빠가 빨아줘. 이렇게 뭐, 뭐지? 스포이트 같이 이런 걸로 빨기는 빠는데, 그게 잘 안 빨려. 그러니까 코 입으로 해가지고 촥 빨아. 빨아주면 어떻게, 시큼한 뭔가 쪽 들어옵니다. 네네. 왜? 왜 새끼가 그러는데. 그죠? 막 애가 막 열이 나고 설 사람은 찍어 먹어보죠. 병원 가기. 어? 병원 가기 전에 니네도 그렇게 키웠단 말이야. 알겠지?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돼? 아니죠. 뭐 해먹으면 돼? 그래, 냄새 맡아보면 알지. 그래, 안 그러니? 똑같아. 잘 봐. 똑같아. 분산지, 동명산지도 꼭 어떻게 구별해? 딱 눈으로 보고 구별해야지. 알겠어요? 잘 봐요. 그래서 방금 이거 하는 거야. 이 댄싱이 무슨 자리야 지금? 주어. 또 이것은 무슨 자리? 같이 해. 무슨 자리? 목적어. 재빈이 입 안 벌려. 이건 무슨 자리? 보어.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있으면 뭐다? 동명산대요. 이젠 잘 보세요. He was washing the car. 그래서 washing.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입니다. 뭐라고요? 진행형. 진행형은 뭐야? 동사지. 뭐라고요? 동사. 진행형은 동사야. 여기까지 동사. 이렇게 ing가 동사처럼 쓰이면 뭐다? 분사야. 이해되니? 그 다음 하나 더 봐. 자, 하나 해석해봐. Look at the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애를 봐. 그렇지. 봐봐. 자고 있는 아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슬리핑이 뭘 꾸몄어요? 베이비라는 뭘 꾸몄어? 명사를 꾸몄네요. 그치? 대답 안 하지? 네. 아이스크림 안 먹을래? 자, 명사 꾸몄지? 네. 명사 꾸몄으니까 뭐야? 형용사지. 뭐라고요? 형용사. 알겠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서 명사처럼 쓰면 이게 뭐다고? 동명사. 이해 됐어?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면 현지어 뭐라고 이걸? 현재 문사. 뭔 생각하고 있어 지금? 엄마 골프 생각하고 있어 지금? 어? 오늘 엄마 김장한 거 생각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말겠지. 엄마 김장 다 했대. 따라합니다. 동사에 ing가 붙어있는데요. 동사에 ing가 붙어있지? 근데 이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있으면 채원이 너 웃길래 지금 눈이 이만해. 알았어 알았어. 안 보여? 그 가수 노래가 있잖아. 내 눈에만 보여요.
그 다음이 뭐지? 그 다음. 그 다음 넘어가라고. 아, 그 다음 넘어가라고? 알았어, 알았어. 자, 주어, 목적어, 보호자를 있으면 뭐라고 이걸? 동명사. 이게 됐어? 그런데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고 있으면 뭐라고요? 분사. 이해 됐니? 따라해, 동생. 형. 알겠지? ing가, 그래서 ing를 니네가 해석해보니까 이 녀석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야? 현재 분사. 요 녀석이 목적어 자리에 있더라. 그러면 뭐라고 이걸? 뭐라고 했냐? 나 미치겠어. 뭐야? ing가 목적어 자리에 있어. 기현이. 까불고 나 미치겠다. 다시 여러분. 다시. 자. 이렇게 ing가요. 응? 이렇게 동사에 ing가 붙은 애가 주어, 따라해, 주어. 주어. 목적어. 보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무조건 있으면 이걸 뭐라고? 동명사. 그래, 명사야, 명사. 근데 동사가 명사가 됐다 해서 뭐라고? 동명사. 알겠죠? 만약에 형용사가 명사가 되면 뭐겠어? 형명사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 되셔요? 이제는, ing가, 잘 봐, ing가 뭘 꾸며주고 있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해석을 하니까. 그죠? 명사를 꾸며주면 뭐라고? 형용사라고. 뭐라고요? 형용사. 이해 돼? 아니면, 이렇게 동사처럼 쓰고 있어. 동사처럼 쓰고 있다.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면 이걸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 이해 되셨어? 진짜? ing가 뭐라고? 진행형이야. 그럼 이게 뭐라고? 까불면서 진행형이란 말이야. 어? 뭘 동사? 그래. 동사처럼 쓰이면 이걸. 동사처럼 쓰이면 뭐라고 한다고? 분사. 따라해. 동생.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이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현재 분사. 용빈 이해됐어? 대답 안 하지. 또 내가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용빈 씨 이해되셨어요? 목적어 자리에 있어, ing가. 그럼 이건 뭐라고? 그러니까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어. 그럼 뭐처럼 쓴 거야? 그래, 동명사. 동사에 ing 붙은 애가 주어 자리에 있어. 그럼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다시. 자.